2022년 12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는 성인들의 집회소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종합병원이다 라는 말처럼 광야의 교회 이스라엘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이들의 목자였던 모세는 성도들의 불평에 혼이 기진할 정도였고 돌에 맞아 죽을 위협에 놓였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마라에서는 물은 있었지만 식수로 부적합한 썬물로 인해서 불평했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불평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불평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외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전혀 여과 없이 모세를 향해 직격탄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인해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불평도 잠재워졌습니다. 이제 회중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했는데 아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사실은
이들의 움직임은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는 여행이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고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있었지만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갔고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지 따로 개인 행동을 하거나 자신들이 지도를 펴놓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을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여행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역시 주님은 공의로우시다, 쌤통이다, 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광야 여행 중에 끊임없이 불평거리가 생겼습니다. 동시에 그 불평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례의 길은 불평거리, 근심거리, 염려, 문제가 전혀 없는 나날의 연속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대로 닥치지만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다닌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빵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런 것으로 인도한 지도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취급을 받기에 알맞은 그런 사건이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주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의 불평과 주님을 시험한 일을 무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8편 1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났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이 물이 없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거기에는 주님의 해결책이 역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닥친 모든 환경은 모두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며 믿음의 시험과 단련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 주님을 불쾌하게 했던 백성들은 이번에는 이전 경험을 거울로 삼아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일에 대해서 은혜로 구출하시고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주셔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기회는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왜 내게 또 이런 일이 하며 짜증과 불평을 함으로써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백성들은 제 시험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라의 교훈과 신광야에서의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우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자 곧바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말은 물을 못 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현실이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 대신 이번에도 해결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라는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라의 물과 만나의 공급이란 초자연적인 두 번의 경험을 우연함으로 돌려버리고 과연 이번에도 능력이 되면 물을 내보시오, 재주가 있으면 보여주시오 라는 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받는 대신 이런 식으로 불평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과 시험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을 안 주셔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대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게 합니다. 반면에 시험은 물을 안 주시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험은 물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물을 내주셔야만 하는 그런 이상한 처지에 놓이게 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물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시 시험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믿음과는 달리 시험은 계속해서 다른 시험을 낳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고 악한 영들을 시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건수를 잡아서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상대로부터 뜯어내는 데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물건은 사용을 해봐야 품질을 알 수 있고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그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튀어나오는 말이 이집트에서 왜 나왔던가라는 후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찬양하며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그런 과거는 모두 개들에게 던져버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3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발언이며 가치관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말과 결정은 모두 배교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과 변론하거나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 그 사건 자체와 부딪히거나 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는 말은
자신의 한계 상황,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주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늘 기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투고 불평하는 대신 이렇게 주께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본문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듯이 위에서 비를 내리시거나 땅에서 지하수를 솟아나게 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은 작은 돌멩이나 작은 바위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거대한 암석입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거대한 호수 하나 정도의 물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신 것은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자주 예표하는 반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하나님의 타이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석이란 의미는 항상 주님을 나타내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반석이란 말에서 처음 다가오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견고함, 튼튼함 그런 의미입니다. 반석은 또 옮겨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은 세상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유일한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자신 위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의 또 하나의 의미는 지속성입니다. 반석은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다. 비나 바람이나 무엇에도 반석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위에 무엇인가 부딪히면 바위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부딪힌 물건이 부서집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아멘.
반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폭탄이 거대한 반석을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천연 암반석을 만나면 어떤 폭격이라도 그것을 부수지 못합니다. 봉사 현장에서 땅을 파내려가다 거대한 지하 암반을 만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바위보다 더 단단하고 큰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저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흔히 암벽 등반이란 것은 바위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바위산들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반석들의 특징은 주님을 잘 예표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란 점에서 반석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다이너마이트나 화약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로 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막대기에 반석은 갈라졌고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터지심으로 쏟아진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 기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16장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이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서 반석이 터지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서 읽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던 막대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을 치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말하는데 능력의 막대기란 의미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물을 피로 만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막대기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데리고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본원 앞에서 행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 몇몇 백성들 앞에서 아니면 제자들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당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관원들이 본원 앞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모세가 이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서서 모세를 마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맞으시고 못 박히실 때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던 이스라엘 회중들의 죄는 그 반석을 향해 내리치는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모두 반석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꾼 모세의 손에 잡힌 막대기는 백성들을 향해 내리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석을 향해 내리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성들을 향해 내리쳤다면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반석을 치게 하셨고 반석은 갈라지면서 물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자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편 105편 41절로 42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약속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죄인된 백성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물을 주셨듯이 자신의 말씀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물이 언제 터져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배할 때 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터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 주의 종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주를 시험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할 때였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심판이 집행되어야 할 만한 그런 때에 주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대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아무리 큰 죄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해결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공로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땀 흘려 일한 것도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려서 얻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지 않고 영적인 음료인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었던 심판의 막대기가 반석을 내리쳐서 갈라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고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비슷한 한 가지 사건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무지한 신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기사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의 사건은 출애굽의 본문과는 약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한 반석이지만 너무나 다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본문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순환당하시는 모습이라면 민수기의 사건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석을 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대기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강을 내리쳤던 막대기였지만 민수기에서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아론의 막대기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니라 아론을 데리고 가게 하셨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게 하신 것은 제사장적 사역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반석을 칠 때 아론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 이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반석은 한 번 친 것으로 영원히 끝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 고난당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석이 갈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갈라진 반석, 완성된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주님께 말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단지 주님께 말만 하면 되는 일을 자신이 뭔가를 더하겠다고 다시 반석을 내리치는 행위를 더한다면 그는 분명 잘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 성질을 내며 반석을 내리쳤는데 이로 인해 꿈에도 소망하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시키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유업의 상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는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반석에서 물이 갈라진 그곳의 지명은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주님을 시험한 죄로 인해 그곳 이름을 마사와 머리바로 이름을 바꿨는데 마사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머리바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는 불신의 시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광야에서는 처음으로 적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병장기를 들고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적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며 인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고 했다고 해서 오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전사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신약의 진리를 예표하는 상징들로 넘치는 책인데 파라오는 사탄을, 이집트는 세상을,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은 죄 아래 고통받은 죄인들을 잘 보여줍니다. 광야의 여행은 성도의 순례길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믿음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육신을 잘 예표해 줍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반석에서 갈라진 물을 마신 후에 아말렉이 들이닥쳤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이 말씀을 취한 것이라면 영적 반석에서 나온 영적 음료를 마신 것은 성령을 받은 사건에 비유됩니다. 성령이 성도의 몸 안에 내주할 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왔어 라는 말은 성도가 성령을 받은 때 육신이 살아났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게 됩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곧바로 내 안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적인 예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예표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언제 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 음료를 마신 후에 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서술한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7장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반석에서 갈라진 물이 나오는 축복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그때 곧바로 들이닥친 아말렉이 있었는데 구제의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는 도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절로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나 곧바로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는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런 예는 사도행전 13장에도 계속됩니다. 안식일에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그러나 곧바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이런 예는 성경 전반을 타고 흐르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샘이 터지고 그것을 마시면 곧바로 아말렉 족속이 들이닥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곧바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말씀을 받으면 즉시 마귀가 날아들고 성령이 역사하면 곧바로 악령이 찾아오는 이런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말렉은 언제 옵니까? 성도가 지치고 낙심할 때 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후에도 여자들을 포로로 취하고 아이들까지 잡아가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아말렉의 전술 전략은 매우 치사했는데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틈을 노렸습니다.
성도의 순례길에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만나는 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언제 옵니까? 그들은 다른 어떤 적보다 먼저 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멘. 에서는 육신을 따라 난 자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합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가장 먼저 에서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 역시 가장 먼저 육신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아말렉은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이 속박의 때에 있을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때 이들은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육신은 그런 삶이 싫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선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영적인 것들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런 때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 다 싸우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홍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 나무 막대기 하나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싸우라고 명하실 때는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다서는 영적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이런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구원의 대장으로서 우리를 지휘하시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전처럼 주님이 단독으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다 해치울 수도 있지만 주님은 싸우도록 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승리가 목표입니다. 싸움은 끝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싸우다가 휴전을 선언해버리고 중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는 것은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입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을 무찌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극심한 박해, 고통,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환란이 닥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목이 베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육신의 위험이 없는 사회에 살다 보니 영적 위험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영적 군대입니다. 영적 전투는 이곳이나 회교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구절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란 이름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호수아란 이름이 이전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이제 나와서 영적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나서는 장면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반석이 갈라진 후에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 나오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7장 27절입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그의 나이는 모세보다 27살이 어렸고 당시 나이가 53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총 250번이나 나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지휘했는데 아간의 범죄로 인한 단 한 번의 패배 외에는 모두 승리로 이끈 백전불패의 용사였습니다. 백성들은 무명 잡졸들이었지만 장수는 알렉산드나 징기스칸을 훨씬 능가하는 용장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 훌륭한 무기로 이기는 장군은 그다지 칭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는 모두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나간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비리와 잡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소수의 300명의 무리들이 칼과 창이 아닌 바가지와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런 예는 주님의 군사들은 숨겨둔 죄만 없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 숨겨둔 죄로 인해 스스로 승리를 헌납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이길 수 없고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항복하지 않는 이상 지는 일은 없다. 마귀는 우리 안에 죄를 숨겨둠으로서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진행 상황이 매우 재미있게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검을 가장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지혜를 줍니다. 성도는 육신을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으라. 아멘.
오직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대언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훌은 이스라엘의 왕의 타이틀, 즉 명칭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은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그러나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쉽게 지칩니다. 모세 역시 급박한 전쟁을 보면서도 손이 무거워져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하는데 손은 자꾸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가 육신의 힘과 지혜, 전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러나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이의 곁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때 끝까지 붙들어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지친 모세의 손을 붙들어줄 동역자가 필요했듯이 우리 역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도를 동반자요 동료 협력자로 함께 다녔습니다. 그는 동료 군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두기고, 디모데, 실라, 누가, 빌레몬 등은 모두 그의 동료 일꾼이요 동료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합심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돕는 하늘의 중보자와 땅의 중보자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땅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칼날은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기도로만 할 수 없습니다. 적을 베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칼날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썩은 집단도 베지 못합니다. 반면 기도를 힘입은 말씀은 마귀의 심장도 도려냅니다. 기도는 칼을 든 여호수아의 팔에 지치지 않는 힘을 제공했으며 기도는 여호수아의 칼이 무엇이나 벨 수 있도록 양날을 세워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무기력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교회들이 무기력한 것은 적을 벨 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책을 출판하고 신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성경 공부가 많은 교회들이 부실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이 매우 큰 일이며 힘든 일이듯이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 역시 동일한 수고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기도는 결코 잠깐 짬을 내서 몇 마디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투이며 기도는 일입니다.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어디서나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그런 동일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외적을 물리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내 안의 생각들을 통제하는 일은 더욱 힘듭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 안의 자아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탐심은 나도 모르게 솟아납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총알 바지와 다름없는 희생자요 주님은 악독한 군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후에 싸우라는 것은 승리를 쟁취해 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장의 목을 가져오느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을 맞이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칼날로 쳐서 무찌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일은 첫째,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두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두 번째, 항상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자기 몸을 절제하십시오. 몸은 주인이 길들이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절제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번째는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주인 되신 주님께 양도하십시오.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의 승리가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마다 다시 무찔러주면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만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무찔러야 합니다. 아말렉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수법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도자 모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1차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관계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격의 빈도는 강력해집니다. 약하고 피곤할 때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때가 되면 거둔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곧 영광이란 사실을 알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의 징계와 책망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란 사실을 알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크게 칭찬받았죠. 그들은 교회 내에 있는 악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수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말씀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순례의 길은 결코 짧은 여행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이 끝난 후에는 밤의 경점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늘 먼 항해 길과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쉽고 단순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우르르 보면 아말렉이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아말렉을 철저히 없앨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을 때 우리 육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 죄에 대한 유혹이나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있을 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영적 제단을 쌓고 경배해야 합니다. 여호와 닛시란 이름은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후로 주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입니다.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후에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으로 인해 십자가로 육신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영역을 철저히 부수시고 죽음에 넘겨버립니다. 모세가 말한 여호와 닛시는 신약에서 갈보리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7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백성들이 여호와가 자기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다는 표현은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자기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려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여호와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황상 보면 여호와의 안내대로 또는 여호와의 인도대로라고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쑥 오늘 떠나라, 내일 저리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다면 저들이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떠났는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고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자기들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아서 이동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먹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도 세 번씩 확인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제서 무슨 시험을 해봐서 확인을 한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주제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거쳐오는 여정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경로가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를 하였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길 저 길 골라가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코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지형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코스가 하필이면 난코스였다. 이것도 아닙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3장을 지나오는데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친절하신 하나님이, 자상하신 하나님이, 안내자 하나님이, 가이드하는 하나님이, 광야 전문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여정입니다.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그리고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행한 공통된 행동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정은 단순히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열 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던 것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열 가지 계시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계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펼쳤던 열 가지 이적만이 계시가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계속하여 계시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마라에서는 15장 26절에 나오는 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단지 먹거리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주므로 백성을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름 기둥 덕을 보고 있고 불 기둥의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또 만나도 먹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노역은 노역이고 만나는 만나고 물은 물이기에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해줄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영역이 넓은데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내용은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데 여호와는 그 중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는 하늘신, 바다에는 바다신, 땅에는 땅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농사신 바알이 주관을 하고 고기잡이는 고기신 다곤이 주관하고 사랑은 사랑신이 주관하고 전쟁은 전쟁신이 주관하고 인간의 목숨은 저승사자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죠? 애굽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종교 인식을 배웠고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애굽적 종교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니 혼자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한단 말인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지역을 지배하는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홍해에서는 땅만이 아니라 바다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신광야에서는 먹거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시고 르비딤에서는 물을 주관하심을 검증받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궁금하고 의심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가시는 곳곳에서 백성들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7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정 없이 닥치는 대로 이곳저곳을 가는 도중에 엉뚱하게 아말렉 지역에 들어오게 되어서 아말렉군의 제지를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졸지에 싸움에 휘말려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역경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만한 처지를 비켜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 상황은 역경이나 고난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아무런 염려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 홍해에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이 쫓아올 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나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나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차피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안이 없는 거 맞지? 너희들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맞지?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면 전적으로 나 여호와가 행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절망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처지를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생각해도 자신들이 그렇게 밀리지도 않을 것 같고 힘을 생각해도 자신들이 노동으로 다져진 그 파워만큼은 자신도 있고 어느 면으로 보나 한번 해볼만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하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군사를 선택해봐라. 너희가 전쟁에 나가봐라.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전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론과 훌의 협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이는 당사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내가 기도한 곳이라고 말하거나 내가 기도로 승리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교묘한 심리를 파악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도무지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도 절대로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쳤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바쳤는가? 아브라함이 정말로 신속하게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쳤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진정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는 아브라함 자신의 고백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생각했었고 끝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고백하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내가 큰 희생을 드린 곳, 내가 믿음을 고백한 곳, 내가 헌신한 곳, 내가 아들을 과감히 버린 곳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그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그 사건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유능한 인재로 박학다식하고 연계에 능한 실력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니엘은 뭐라고 말할까요? 다니엘서 4장 27절로 30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선포하는 종교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 수고나 공로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려는 열심 대신에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성도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